다섯 번째 번역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한 화면에 들어와서 작업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밥하고 화면에 붙여놓고 아, 모델 이펙티브 모델 말이 엄청 어렵네요.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Getting an A in a class. 반에서 A를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 만약 우리가 다른 거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수정을 수업에서 수업에서 A를 받는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A를 받는 것은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 현재 어떤 몇몇 학생들은 두 명의 부모들이 부모가 잘 소통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몇몇 학생들 요거는 보통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두 부모 학부모가 가 서로 긍정지방 가정에서 오는 경우 가정의 아이도 있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있고 부모가 긍정적 반영아이도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어른들이 갈등을 해결할 경제적 규칙을 지켜보는 걸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우리 학생들은 이런 장점을 이거는 이제 수로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학생들도 많다. 이렇게 하는 게더좀 자연스럽죠? 예. 형용사 many, some 이런 것들은 뒷부분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어른들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받지 못한다면,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중요한 기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중요한 기술이 이 few careers 그런 직장이 없다. Careers reward workers with lack 이 중요한 기술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직장은 직업보다도 직업은 거의 없다. 직장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없다. 그래서 그 모델 이펙티브 인터랙션 그 모델은 모델 모형. 상호작용의 모델 되어 주기. 모델 말을 동사로 봐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모델 되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교무실에서는 일관되게 오피스를 사무실로 했는데 교무실에서 가르칠 수 없다. 모든 교장들은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요구에 직면한다. 바쁘다는 말이죠. 믿기 어려운. 우리는 하루에 매 분마다 다른 방향으로 굴려. 순간순간마다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이끌립니다. 이끌려갑니다.
덜 효과적인 교장들은 매일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실을 방문하지 않는 사안을 덜 효과적인 교장들에게는 핑계거리였다. 매일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시까지 이유가 있다. 네. 위대한 교장은 그들의 시간에 대해 같은 수의 요구를 위대한 교장은 콜럼버 같은 위대한 교장에게도 시간은 얘도 사실 시간은 마찬가지 사실 또 마찬가지 시간이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시간을 잘 쓴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은 단지 이러한 이유들로 데이저스도나 하여간 그러나 데이 여기서 교장은 훌륭한 교장은 단지 이러한 이유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뭐 데이 두날렛 그 허용하지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즉 조사들의 학교에서의 능률 향상이라는 그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또이 책을 토드 휘테커 교수, 교장이며 교사 출신이고 이 교수 이분의 그 스타일을 이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가를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이분이 몇 단어만 봐도 이제는 좀 눈치가 채지는 그런 것도 이 번역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무실에서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실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평교사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 드나듦, 교장이 교실에 드나듦이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교장이 수업을 이렇게 CCTV 카메라로 이렇게 담당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TV를 통해서 수업을 생중계. 자, 지금 몇 번째 줄에 아무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코칭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업에 목숨 거는 모습이죠. 예, 저는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